예, 2021년 8월 29일, 예, 러스트 개발자와 한국의 GDP와 관련해서 좀 생각드는 것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러스트 커리큘럼 강좌를 녹화를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과목은 중급 1년 차의 첫 번째 과목인 이지 러스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들은 다 설명을 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깊이를 깊게 폭을 조금 넓혀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 과정을 8년 동안 진행을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년간의 과정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핵심적인 과목은 첫 번째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목이고,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예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아마 다음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면은 이 과목은 끝낼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또 다음 과목. 나머지 과목으로 쭉쭉 이어서 나갑니다. 보통 한 과목 녹화하는데 일주일 정도 소요되는 것 같아요. 다른 과목들은 아마 3, 4일이면 녹화가 하나씩 끝나게 될 겁니다. 물론 제가 녹화하는 시간은 앞으로 한 4개월이면 이게 있는 걸다 녹화를 할것 같은데, 근데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 8년 정도 걸려서 공부를 해야 될 거예요. 중학교 1학년이라고 상정했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녹화하면서 든 생각을 한 간단히 정리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나라에 만약에 러스트 개발자가 만 명이 있다. 그냥 계급 개발자 아니라 이 8년 과정을 다 마친 고급 개발자죠. 그죠? 이 8년 과정을 다 마치게 되면 고급 개발자가 안 될래 안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 있는 걸다 배우는데 어디 왔나? 여기 있구나. 이걸 다 배우면 고급 개발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러스트 개발자 중에서도 최상급의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 명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한국 경제에 공헌한 정도가 얼마 되겠느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 GDP 의 최소 10% 이상을 견인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인당 GDP가 3만 불이라고 한다면 3만 3천 불까지는 최소 올려 만큼 우리나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겁니다. 만약에 이만 명이 조직된다면 이만 명이 1만 명의 개발자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활동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애플이라든가 뭐 테슬라라든가 혹은 구글이라든가 이런 형식으로,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건 조직된 개발자들의 모임이죠, 이 사람들이. 그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조직되어서 한다면은 GDP를 두 배로 올리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GDP를 까불 GDP 100% 이상 상승. 새로운 만 명의 개발자라 그러면은 뭐 최상급 개발자라면 우리나라의 삼성그룹과 같은 것이 하나 새로 만들어질 만큼 국가 경제에 크게 공헌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틀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의사가 만 명이 돼 있다, 혹은 판사가 만 명이 돼 있다, 회계사 등등이 공무원, 고급 공무원이 만 명이 돼 있다, 이 사람들이 한국 경제에 얼마나 공헌하겠느냐는 거죠. 제 생각에는 제로입니다. 판사가 만명돼 있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제가 GDP가 더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두 직종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거죠. 이전에도 한번 비슷한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 러스트 개발자를 양성하는 데는 6년에서 10년 정도 잡습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1학년. 중1부터입니다. 에서 시작. 중학교 13살쯤 되나요? 14살. 13살에서 만 13살에서 시작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6년에서 10년 정도면은 여기 있는 걸다 마칠 거예요. 그죠? 여기 책들이 꽤 많습니다만은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었고, 그리고 이 공부만 해서 될게 아니라 수학이나 물리, 화학 등도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한 10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어요. 러스트 과목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는 당연한 것이고, 당연하고, 그리고 또 뭐도 있나요? 피직스, 물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케미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바이올로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인문학도 해야 되겠죠. 휴먼. 인문학이라면 역사라든가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다 마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나 이런 쪽은 적어도 15년에서 20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공부하는 내용은 비슷할 겁니다. 비슷한데 러스트 개발자는 이게 있고 나머지들은 이것과 전공이 되겠죠. 전공 각각의 전공 다하기, 그 로스쿨이면 로스쿨, 메디컬 스쿨이면 메디컬 스쿨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요런 과목들 같이 하게 되겠죠.
비용은 한 2, 3억 정도 들죠. 로스쿨까지 마치려면 중학교부터 사교육, 공교육, 대학 등록금, 그리고 로스쿨, 그리고 연수까지 하면 한 3억 정도, 최소 3억.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물가가 저렴하다는 걸 가정해서 3억이고, 미국 같은 경우는 한 10억 정도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 러스트 개발자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왜냐니까 월 1,000원이잖아요. 월 1,000원. 1,000원에 여기 있는 과목들을 다 제공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수학과 물리, 화학 등도 다 제공할 거예요. 그리고 활동 기간은 얘한 10년 정도 더 하겠죠. 왜냐니까 10년 정도 빨리 시작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또 활동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러스트 개발자는 전 세계고 이는 한국에만 되고 소득은 둘다 어떻게 돼? 소득은 일단 평균 소득으로 따지죠. 그러니까 의사 평균 소득, 변호사 평균 소득이 연한 2억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2억이고 러스트 개발자의 평균 소득도 2억이에요. 그죠? 그래서 1억 5천에서 2억 5천 사이 평균적으로요. 평균적으로. 의사들이나 변호사들도 마찬가지 1억 5천에서 2억 2.5억 사이가 될 거예요. 평균. 물론 그것보다 훨씬 더 버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것보다 못 버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활동 범위는 어떻게 되죠? 활동 범위는 의사나 변호사나 모든 사자들은 한국에서만 가능해요. 그죠? 한국 자격증은 한국에서만 쓸수 있지만 러스트 개발자는 전 세계 어디서나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자격증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만 알려주면 되죠. 프로젝트 참여한 프로젝트와 역할. 이게 졸업장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구글에 면접 볼때 내가 뭐 서울대 뭐 어딜 나왔다, 카이스트 어딜 나왔다는 게별 의미가 없어요. 면접 보면은 인턴을 거쳐야 되고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가장 큰 중요한 게 되죠. 잡 인터뷰 시간으로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장점이 뭐예요? 의사나 판사나 이런 사람들은 안정적인 수입과 평생 동안 안정된 수입이죠. 평생 안정된 수입과 직장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리고 러스트 개발자의 장점은 평생 안정적인 수입과 직장을 자동화시키는 거죠. 없애는 게 이게 러스트 개발자 역할입니다. 의사나 변호사나 판사 등의 역할들을 대부분 제 생각에는 아마 50% 이상을 자동화하게 점점 자동화 수준을 넓혀가서 나중에 한 90%까지 는 충분히 자동화될 것 같아요. 의사 같은 경우도 외과 의사의 일부만 남겨두고 나머지들은 내과라든가 진단의학이라든가 방사선이라든가 이런 그런 건다100% 자동화될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내가 중학교 1학년이다. 그리고 나는 공부하는 걸 공부가 재밌다.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요 경로, 이게 지금 우리 뭐 강남 8학군이니 무슨 뭐 명문대학이니 이런 경로를 거쳐서 가는 것보다는 총비용 10년 동안 공부한다더라도 15만 원이면 돼요. 그죠? 10년 동안 15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들을 다 제공하니까 셀프 충분히 아름다운 시스템을 제공할 거예요. 그래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팀을 짜서 공부하고 그룹을 짜서 공부하고 또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시스템을 다 구성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교육법인의 역할이고 우리 교육법인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서비스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